보혜씨 왔어. 대표님, 제 주식하는 친구가 제가 차트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차트 볼 필요 없다고, 차트 보는 사람은 하수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조금 기분 나쁘네. 차트 보는 슈퍼갬인데 차트 보면 하수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차트를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우리 보혜씨를 포함한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들이 많죠. 차트는 과거의 주가 흐름일 뿐이다. 과거의 그 궤적을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조금 설명을 하면 미국의 투자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은 너무나 효율적이라서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를 알아도 시장 초과 수익률을 1도 낼 수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처럼 과거의 가격은 아무 영향을 못 미치겠죠, 주가에. 하물며 현재의 재무제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미래의 어떤 정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 주식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까? 근데 경험론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 내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수많은 월가의 영웅들. 한국은 아닌가요? 한국에서도 제 주변에만도 주식 투자로 수백억 이상 번 사람을 저는 꽤 많이 만났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학문적으로는 은행은 무위험 수익률이다. 네 원금을 보전해주면서 위험이 아주 낮으니까 수익률도 아주 낮은. 요즘 뭐 1%, 1년에 1% 이자 주고 있죠. 반면에 주식시장은 위험 수익률이다. 위험 수익률이란 얘기는 은행의 무위험 수익률은 1% 플러스 알파, 위험 프리미엄까지 주는 곳이다. 그런데 분명 여러분들 중에 주식 투자로 손해보는 분들 있잖아요. 은행 금리는 조금이지만 원금을 보전해 주는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학문적인 설명이 아니고 제가 학습한 거에 의한 설명을 드리면 은행은 원금을 보전해 주면서 아주 낮은 수익률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어떤 분들은 뭐 은행에 저금하면 10% 받고 어떤 분들은 100% 받고 어떤 애들은 어떤 분들은 원금이 까지고 이러지 않죠. 모든 저금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행 이자를 주는 거예요. 아주 낮은 은행 이자. 반면에 주식시장은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률이 존재해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 은행이 한 두세 배, 평균적으로 뭐 3% 또는 5%의 투자 수익률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건 평균이에요. 어떤 분들은 1년에 수익률이 100%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50%가 되기도 해요. 평균값이 은행보다 높다 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존재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벌었는지를 다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트 보는 건 하수야 라고 말하시는 분 주변에는 차트로 수익 내신 분이 없나 봐요. 제 주변에는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것만 오라라고 편협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매매의 영역과 투자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차트가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왜? 매매에는 차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또는 선물옵션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차트 보지 말라 그러고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꼭 ETF 하던데? ETF 레버리지? 시장 지수 곱하기 2배? 거기에 가치가 어딨어요?
시장 지수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산정할 수 있나요? 기업 가치 산정도 어려운데 시장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요? 근데 왜 ETF 레버리지 사요? 심지어는 ETF 인버스 사시죠? 그건 무슨 경우예요? 기업 가치 평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시장이 거꾸로 가는 거에 베팅을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품들은 모두 다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만 가격을 분석하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매매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주식을 꼭 가치로만 접근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물 옵션이나 비트코인이나 기타 상품 선물이나 뭐 이런 매매로 움직이는 가격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을 분명히 주식 그래프에도 그런 성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차트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건 저의 경험론적으로 차트를 봐서 돈 번 분도 많고 또 차트만 봐야 되는 선물 옵션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차트를 볼 필요가 없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저런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던데 나는 매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 매도 타이밍이 뭐예요? 가격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차트 안 보고 뭔 매도 타이밍을 잡어?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 못 잡고 평생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트는 중요하다, 중요한 도구다. 무엇에 중요한 도구예요? 가격의 변화를 보고 예측하는 것에 중요한 도구예요. 재무제표가 가치의 변화를, 가치의 성장을 보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면 차트는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동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면 야 주식 투자는 가치만 하면 돼. 아닌데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사서 15,000원에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A라는 종목의 가치는 전혀 상관없이 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파는 이 만원과 15,000원, 2만원은 가격이에요. 가격.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치와 가격을 정확히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이 돼요. 가치는 어디서 형성돼요? 내 마음속에서 나 혼자. 그잖아요. 가치평가가 헌법에 나와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제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평가 방법은 투자자 모두가 달라요. 그런데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밸런스 에셋 대표 이정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암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부자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지금 상담 전화 주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와 함께 부자의 꿈을 실현하세요.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중요하다고요? 그럼 나 혼자 그냥 가치 분석하고 평생 그것만 믿고 투자한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주창하는 거예요. 가치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야 가치 분석 공부는 뭐 재무제표랑 좋은 책 많은 것 같은데 차트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트 책도 많아요. 차트 책도 많고 제가 쓴 슈퍼게임 양쪽어 주식 수업에는 차트에 관련된 내용이 한 100페이지 좀 넘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트는 결국은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 가격을 점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하루의 가격 변동은 우리가 뭘로 보나요? 봉으로 봐요. 봉. 그래서 양봉, 음봉, 양선, 음선 이런 말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자인데 양선이 뭔지, 음선이 뭔지,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를 모른다면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마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 산서, 현금흐름표가 뭔지 모른다면 가치 분석의 가짜도 모르는 거고 반성을 해야 되듯이 양선과 음선, 양선은 빨갛고 음선이 파란 걸 모른다면 반성하셔야죠. 제가 왜 우리 백원이가 새빨간 강아지겠어요? 제가 왜 맨날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좋아하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식 투자자는 빨간색을 보고 흥분해야 돼요. 올라가는 선, 양선은 빨가니까. 그래서 일단 봉의 형태, 봉은 시초가, 종가, 그리고 장중 저점, 장중 고점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봉을 내가 직접 그리고 또는 그려진 봉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간단해요.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계속 점 찍은 거예요. 20일 이평선은 20일 동안의 평균값, 주가의 움직임의 평균값을 점 찍은 거예요. 200일선은 200일의 평균값. 어느 게 더 묵직하게 움직이겠어요? 200일의 평균값. 어느 게 가볍게 움직이겠어요? 5일의 평균값.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고 쳐봐요.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가면 그 30% 오른 주가가 5일 이평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5분의 1로 영향을 미치겠죠. 200일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200분의 1의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은 가파르게 움직이고 중장기 이평선은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차트를 보는 이유를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트를 봐야지 추세를 알지. 추세는 또 뭘까요? 추세를 알면 재무제표를 보는 것과 흡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이 뭔가요? 부채 비율 구해갖고 안전한 종목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성장주의 움직임이 좋고 최근뿐 아니라 주식의 기본 철학상 바이 앤 홀드를 할 수 있는 종목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재무제표에서 성장성, 매 분기마다 이익이 올라가고 매년 매출액과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 즉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를 찾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근데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는 주가가 내려가나요?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 할 수가 없죠. 가치 분석을 할 필요도 없죠.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가 주가가 내려가면 가치 분석 왜 해? 주식 투자 때려쳐야지.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는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랬죠? 상승 추세.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승 추세 종목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로 그 기업의 가치의 성장성을 찾는 것과 차트에서 상승 추세 종목을 찾는 것은 같아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그 질문을 아까 그 말한 사람, 차트 보면 하수지 라고 말한 사람은 사실은 개하수죠. 아, 보혜씨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실수한 건데 그 사람 말고 어쨌든 차트를 공부하는 건 하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가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주식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도 중요한 거예요. 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주가의 변동, 만 원짜리 사서 2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가치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기 위한 종목들을 쭉 보니까 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이 주가도 오르더라. 근데 재무제표 아예 안 보고 차트만 봐도 상승 추세 종목은 그러면 재무제표 가치가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전제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오른다. 그럼 가격 오르는 상승 추세 종목은 가치도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평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 공부의 핵심은 추세. 그럼 상승 추세를 사야 될까요? 하락 추세를 사야 될까요? 초보자들은 하락 추세를 삽니다. 왜? 나보다 싸게 산 놈이 있는 종목은 싫거든. 그럼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 떨어진 종목. 와, 내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네. 제일 싸게 살 수 있네요.
초보자들은 그런 종목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내일부터는 나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들이 또 계속 나오죠. 왜?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역으로 중고수들은 어떤 걸 살까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겠죠.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어제까지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 어때?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 나보다 싸게 산 사람이 없는 종목, 계속 올라가는 종목, 그 종목이 좋은 거잖아요. 마치 저런 거죠.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페라리 매장 가서 차를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페라리 매장 아닌가요? 만약에 여자분들이라면 시장에서 짝퉁백을 사고 싶으세요? 백화점에서 루이비통백을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루이비통백 아니에요? 그럼 루이비통백하고 페라리 차가 싼가요? 비싸죠. 모두가 좋아하는 제품은 비싸요. 모두가 좋아하는 종목은 비싸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올라가는 주식을 찾는 방법은 차트로 보는 방법밖에 없다. 상승 추세.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 그래서 당신 슈퍼게미라며 당신이 좋아하는 차트는 어떤 차트야? 정배열과 역배열이란 말이 있는데요. 정배열은 단기 이평선이 순서대로 위에 있는 거예요. 5일 이평선이 위에 있고 그 아래 20일, 그 아래 60일, 그 아래 120일, 그 아래 200일, 그게 정배열이고요. 정배열이란 얘기는 뭘까요? 이평선의 기본 구조상 정배열이란 얘기는 최근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보다 비싸다란 얘기예요. 왜? 5일 이평선이 높다는 얘기는 5일 동안 주가가 과거보다 올라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근의 주가가 올라간 게 뭐라고요? 상승 추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정배열 종목. 그 중에서도 신고가 근처에 있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죠? 왜? 지금 최고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손흥민 선수 좋아하잖아요. 왜? 지금이 최고니까. 지금 중학교 다니는 선수 좋아하지 않잖아요. 10년 후에는 중학교 다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누가 손흥민 될지 모르니까. 또는 지금 은퇴한 박지성 선수, 차범근 선수를 좋아할 수 없죠. 왜? 축구 경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신고가를 쳤다는 얘기는 지금이 최고란 얘기예요. 지금 최고면 앞으로 좀 더 최고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차트를 공부할 가치가 있다. 차트를 아는 게 하수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 치고 복싱도 하고 다 잘하면 만능 스포츠맨이라며. 근데 왜 주식은 차트 잘하면 하수야? 그건 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재무제표도 잘 보고 차트도 잘 보고 전자공시시스템도 잘 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잘 보고 다 잘해야지 고수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차트는 하면 하수가 아니고 차트를 봐야지 진짜 고수가 된다. 차트도 봐야지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재무제표가 왜 중요한지. 배고가 잘 들었지? 여러분들이 슈퍼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